2000년생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11월생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ISFP라고 들었어요. 네? ISFP. 맞아요. ISFP 맞아요? 네. 어, 당연히 알죠. 이거 프로그램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20 minutes later. 용지도 집돌이라고 하지 않았나? 완전 그치? 어떻게 하세요? 죄송한데 어떻게 줘야 되나? 아니, 아 용지도 다 알면서 아니 무슨 나같이 떡꼬치급 받는 거잖아. 본인도 다 알면서. 궁금스러운 게 어떻게 줘야 돼서 그렇게 잘 아시죠? 유튜브 피드에 엄청 많이 떠. 그럼 아, 화장실 다녀와도 돼? 어, 다녀와도 돼. 화장실에서 다녀오면 집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야. 어, 보내지 마. 왜 보내지 마? 난 재밌단 말. 내가 이런 날 했으면 언제 있겠어. 와, 영지야. 언니. 침실이야? 어, 침실이야. 미안해. 왜 왜? 침실을 봐버렸잖아. 이 여성의 허점은 어디일까? 허점 되게 많아. 어떤 허점이 있지? 되게 많지. 영지가 찾아봐. 내가 찾아봐? 응. 왼쪽 얼굴을 좋아해. 네. 이것도 당황하세요. 근데 진짜로 내가 플레이스를 너무 사랑해. 왜냐면 내가 너무 플레이스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너무 지원해 봐. 그래 그래. 어, 울지 마. 나 그때 우리 회사 너무 좋아해. 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회사도. 다음 달에 이제 큰 공연이 있어요. 코첼라 공연이 있어요. 메인 헤드라이너. 헤드라이너. 맞아요.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쳐줘.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만으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몇 가지. 아,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싼 마이니까 언니식으로 재해석해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타이퍼 거를 불렀어. 오. 아무튼 타이퍼 거 한번 해볼게요. 오, 아니야 언니. 미안해. 이번에 그러면은 연결반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날이 서서 아 이거 별로다 은퇴하자 이제 끝까지 찾아갈 테니까 기대. 김앤장에서 보자. Yes, Queen, Skinny Legend, Versace boots the house down. Slay Queen, Hunty Mama, and Oop Daddy work. Charlie X, yes, snap. 사람 챙겨주는 걸 좋아하고. 안돼 이거 감옥 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이런. No, 이런 no, 절대 안돼 절대. 그래 뭘 흘리면 약간. 안돼 안돼. 그러니까 이 형이 되게 친절해. 어. 그러니까 모두한테 그러니까, 상냥하고 똑같이 젠틀하고 다정. 그래. 응.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나 이거부터 알아봤잖아. 그치? 초코우유 딱 까서 주는 거 보통 그냥 이렇게 주. 왜냐면 이렇게 초콜릿 우유 까주잖아.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냐? 손주까지 본다. 언니는 오늘 역할이 있거든요? 나? 언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고 있으면 돼요. 언니 오늘 계속 그리기만 하면 돼. A few moments later. 그렸어. 너무 간단한가 싶은데? 어이. 보여줄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영지야. 닮았네. 너무 귀여워. 너 머리카락이랑 너 속눈썹. 진짜? 왜 이렇게 겨털처럼 나 있어? 어떡해. 잠깐만 숨 깬다. 여보세요! 어머. 어디가? 어디가? 방찬진 이 수모를 잊지 않겠다. 근데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갑자기? 게 갑자기? 왜 춤? 대충이 안 맞아. 아 대충 맞춰도 돼 이거? 아 대충 맞춰도 돼요 언니. 언니. 근데 언니 왜 요즘 힙스터들 보면 그러니까 언밸런스 하잖아. 이만 이렇게.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던 사람이랑 각종 인터뷰에서 보던 사람이랑 언니 강박증 있지? 솔직히 말해. 아니 강박증 있잖아. 아 근데 이거는 나 괴롭히고 싶어. 진짜 영지야. 아니야 나 괴롭히고 싶어. 봐봐 이렇게 다른 손님들도 왔을 때 얼마나 기쁠까? 엑스 함수. 무슨 엑스 함수야 이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진짜 니네 집이야? 우리 집이야. 다 부셔버린다. 죄송한데 화장실 착각. 가세요. 들어오세요. 저 실례지만. 안녕하세요. 문 열어둘까요? 열어보세요. 어떡해? 문도 딸 줄 몰라, 저 남성. 야, 문 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맞아, 언니 부탁하고 싶은 거 있었다. 언니는 여기에다 걸릴 것 중에 그림을 그려줘. 그래? 12 seconds later. 되게 이상한 분. 되게 이상해. 왜냐면 나 만난 적 없는데 자꾸 친하다고. 이게 뭐예요? 약간 루틴? 숙취 루틴? 저희 회사 직원분이 챙겨주셨어요. 아, 진짜? 네. 왜 제 건 안 주셨대요? 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뭐야? 감사합니다. 텐션 죽이신다. 언니들 각자 파트가 뭐였어요? 아니, 오빠 같은 마음 채영이가 제가요. 이런 거였어.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했지. 고등학생이면 봐주마다. 언니 고등학생 아니었잖아. 언니 21살이었나? 21살 정도. 언니는 뭐였어, 파트가? 나이는 맞았니 애교 보면 느낌이 맹구. 제가 최근에 장만한. 귀여워. 맹구다. 그치, 이거 이렇게 돌면 콧물이 돌아가. 뭐야. 언니 이거 진짜 귀엽다. 콧물 돌리. 짱구야. 이거 짱구 버전도 있는데. 진짜? 짱구는 못 올려. 내가 너 선물했어. 진짜? 짱구 버전. 그럼 커플 케이스야? 커플 케이스야. 언니. 어? 연애 중이야?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말고. 나는 연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그럼. 우리 엄마 아빠랑 나 유치원 때 그 졸업사진에 너 남자 애 친구랑 뽀뽀하는 그런 이런 것만 봐도 아마 이 새끼. 이 새끼 누구야? 오빠. 아, 진짜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좀 민감해. 그리고 사실 난 위로 오빠밖에 없으니까 오빠가 더 심해. 내 집안에 감시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감시자 너무 많아. 내가 사실 언니가 그래서 나 좋아한다는 얘기를. 저 진짜 좋아해요. 언니 팬들한테도 많이 전해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언니가 버블 보내는 거. 언니가 버블에다가 막 제 노래 들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비밀인데 저는 언니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유사연애 감정을 혼자 먹고 있었는데. Yeah, I think that's called delusional. 유지민 난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유지민의 얼굴도 좋아. 유지민의 전부가 좋아. 진짜? 나 뻥치지 마. 다른 여자 아이돌분들 나오면 그 말 할 거잖아. 나 이렇게까지 플러팅. 나 이거 퍼포먼스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다. 이 흔들기 퍼포먼스. 진짜? 야, 감동이다. 거짓말. 야, 너 근데 왜 나한테 플러팅해? 아, 짜증나. 언니. 나는 언니 진짜 좋아해.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니. 야. 아니, 언니. 뭐하냐? 아니. 나 진짜 너 때문에 하트 만들고 있었는데 뭐하냐? 언니. 너 엄청나네, 진짜. 야, 간다. 긴장해. 뭘 보려고? 나는 솔직히 아이브에서 내가 제일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야, 이거? 아니? 오! 와! 와!
10층만 더 하자. 잠깐만. 생각 좀 할게. 아. 언니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아, 무서워. 제 눈 무서워. 안광이 없어, 이제. 나는 솔직히 어. 차집부를 촬영하면서 술 취한 모습이 너무 별로였던 아티스트가 있다. 대답을 안 했는데! 눌렀어! 없다! I love you!